자, 89쪽 할 차례예요. 89쪽 근 두 분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89쪽이요. 그렇죠. 이거 지금 대상이 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업이에요. 이거 수업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요 정도 오면 뭐 처음 듣는 학생이 없었어요. 자, 이 문제 풀어놓은 거 한번 볼까? 두 근의 B 알지? 5대 3이야. 10대 6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예요. 두 근을 가리켜줬는데 B만 가리켜줬어. 그죠? 그럴 때 이 M이 자연수 구하래요. 두 근의 B가 5대 3이니까 우리는 5K, 3K로 할 거예요. K는 대신 0이 될 수가 없어요. 0이 되면 이게 0대 0으로 같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0은 아니다라는 거 봤어요. 0은 절대 아니고, 아, 5X, 3X 하면 좋겠지만 X를 쓰니까, M도 있으니까 K가 많이 쓰죠? 우리, 그지? K.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어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에 대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그랬죠? 맞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분의 M이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M이 되는 거야. 맞아요? 맞죠? 두 근의 합이에요.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그죠? 두 근의 합은 8K인데 8K가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M이 되는 거예요. 두 근의 곱이에요. A분의 C예요. 1분의 135예요. 맞죠? 두 근의 곱이니까 5K 곱하기 3K예요. 곱하면 535K제곱이에요. 걔는 뭐라고? 135. 그죠? 우리 K를 구할 수 있겠죠? 15로 나누면 9가 나와요. 따라서 K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 그죠? 플러스 3도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K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뭐예요? 24죠? 맞아요? 마이너스 24가 나오거나 또는 3을 넣으면 뭐예요? 플러스 24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잠시만요. 그래서 K를 구해가지고 그죠? 미안해요. K를 구해가지고 넣어보니까 M도 그지? 여기다 넣으면 그지? 나오잖아요. 여기다 넣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24가 마이너스 M이 되는 거죠. 따라서 M은 뭐가 되는 거예요? M은 24가 돼야지. 그지? 요거일 때는 24, 그지? 그리고 3을 넣으면 24가 마이너스 m 나와야 되니까 m은 뭐 돼야 돼요? 마이너스 24 나와야죠. 그죠? m은 마이너스 24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m은 요것 또는 요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자연수는 뭐냐면
1부터 1씩 증가하는 수예요. 1부터 1씩 증가하는 거를 우리 자연수라고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4는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4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따른 근의 표현 여기 좋은 거 나왔는데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실전 문제는 이걸로만 나와요. 두 근의 비가 나오면 이렇게 MK 대 NK. 알았죠? 0이 아니다. 이거 차가 K다라는 건 K 한쪽에다 더해주면 되겠죠? 알파랑 알파 더하기 K. 또는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K. 그죠? 일단 이걸로 많이 보고. 한 근이 다른 근에 K 배면 K만 곱해주면 되겠죠? 단 뭐예요? K는 0이 아니어야 돼요. 연속된 정수면 뭐예요? 1 차이 나는 게 정수잖아요. 1씩 차이 나는 게. 그러니까 1만 더 더해주면 돼요. 자, 다음 문제, 연습 문제 1-2를 한번 보도록 하자. 두 근의 차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 근이 다른 근의 두 배래요. 그죠? 이런 말이 나왔고요. 연속된 정수래요. 두 근이. 그죠? 이 위에 있는 거다 있는 거죠?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16-1이죠. 두 근의 차가 5예요. 두 근의 차가 5예요. 그러면 우리 두 근의 차라고 그랬으니까 하나에다가 5만큼 더 더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두 근의 차가 적으니까 여기랑 똑같이 하면 두 근의 차니까 한 근을 알파라고 하고 다른 근은 알파 더하기 5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알파 더하기 5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그죠?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5, 두 근의 합이죠? 그죠? 두 근의 합이 뭐예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뭐라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맞아요? 맞죠? 아, 마이너스는 여기다 주면 좋았는데. 그지? 상관없어요. 뭐예요? 3이에요. 두 근의 합은 3이고, 두 근의 곱이에요. 알파 곱하기 알파 더하기 5예요.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곱은 뭐예요? 1분의, 그죠? 요거 1분의 마이너스 2K가 두 근의 곱이 될 거예요. 그죠? 두 근의 곱이 될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2K죠? 두 근의 곱. 그죠? 마이너스 2K. 그렇죠?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볼까? 요거는 2알파, 얘 5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나요? 그죠? 따라서 알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이 알파예요. 마이너스 1이 알파예요. 얘를 여기다 넣어볼까요? 여기다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 더하기 5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2K 나와야 되죠. 그죠? 맞아? 그러면 얘는 4. 4 마이너스, 저기 마이너스 4죠. 이쪽은. 그지? 4랑 마이너스 2 곱하기 K니까 따라서 K는 2가 돼야 되겠네요. 2가 돼야 되겠네요. 그쵸? 뭐 틀린 거 없죠? 두 근의 합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 두 근의 차가 적어일 때는 알파랑 알파 더하기 5로 한다. 자,
이번에는 한 근이 다른 근의 두 배다. 아까 알페를 썼는데 두 배다, 몇 배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K를 곱하네요.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K를 했어요. 우리 알파라고 놓으면 좋겠는데 알파라고다 알파라고 놓을까? 여기서는 다른 걸 했는데 알파랑 뭐라고? K 알파? 맞아요? 2 알파가 되겠죠? 맞아요? 두 배라고 그랬으니까 근이 이게 돼요. 여기서 뭐라고? 알파가 뭐가 아니어야 돼요? 0은 아니어야 돼요. 맞죠? 그죠? K2도 0이 아니지만, 그지? 알파도 0이면 이게 무슨 두 배가 돼? 안 되죠? 그래서 0이 아니에요.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2알파 두 근의 합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그죠? 2분의 3, 그죠? 저게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2알파가 두 근의 곱일 거예요. 그죠? 걔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a가 되겠죠? 2분의 얘는 a예요. a. 계산을 해야 되지. 얘는 3알파죠. 3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양변에 3을 곱해줘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마이너스 2분의 1로면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따라서 알파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좋겠지, 그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아니, 마이너스 2분의 1,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다 곱할 거죠. 걔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a가 되는 거야. a, 알파가 아니면. 자, 여기 다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죠? 플러스죠? 얘 약분되고 2분의 1만 남죠? 그죠? 2분의 1은 2분의 a가 돼요. 따라서 a는 1이 되겠네요. 1이 되겠네요. 할만하죠? 다한 근이 다른 근의 두 배라고 해서 알파랑 2알파라고 놨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했어요.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연속된 정수라고 그랬어요. 연속된 정수는 1 차이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파라고 놓고 알파 더하기 1이라고 놓거나 또는 알파랑 그거보다 하나 작은 거, 그지? 알파 마이너스 1. 알파랑 알파 더하기 1,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둘 거예요? 알파랑 알파 더하기 1이 더 일반적이죠. 그죠? 제라고 놨어요. 두 근의 합이에요. 알파 더하기 1, 그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그지? 1분의 마이너스, 이 앞에 있는 거다쓴 거야, 그지? a 더하기 5, 얘가 두 근의 합이 될 거야. 마이너스는 없어지죠? 곱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5가 돼요.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알파 더하기 1이 두 근의 곱이에요. 1분의, 그죠? 6a, 얘는 6a,
이게 잘안 나오지? 그것도 많이 들어주세요, 근데.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지? 문자가 두개 나오니까 얘를 먼저 해보자. 2알파 더하기 1이죠? 2알파,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를 이쪽으로 넘기면 빼기 1 하니까 여기는 A 더하기 4가 되겠죠? 그죠? A 더하기 4가다. 자, 알파는 어떻게 돼요? 양변을 2로 나누면, 그지? 2분의 A 더하기 4가 될 거예요. 그죠? 알파가 알파죠. 우리 A의 값을 구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가 6A가 돼요. 아, 이거 별로다. 이거 하지 말고 바로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넣을게요. 알파 대신. 알파 대신 대입을 하면 2분의 A 더하기 4, 그 다음에 2분의 A 더하기 4 더하기 1이에요. 그죠? 그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6A 나와요. 문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계산할 수 있겠죠? 아이, 귀찮다. 아이, 귀찮다. 자, 얘를 계산해줘야 돼. 이를 또 곱해주자니. 일단 2를 곱해줄게요, 양변에. 그죠? 얘 없어지니까 얘만 할 거야. 얘는 2분의가 될 거야. 그지? 2분의, 그죠? A제곱, 그지?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이 될 거야. 맞죠? 맞지? 얘는 또 A 더하기 4잖아요. 그죠? A 더하기 4가 될 거야. 맞죠? 이 우변은 뭐가 돼요? 12A가 될 거야. 맞죠? 맞아요. 얘 1로 넘길게요. 얘 1로 넘길게요. 넘기면 자리도 없어. 넘겨서 일단 2를 다 곱해줄게요. 2를 먼저 곱해주자. 양변에 2를 곱해주면 A제곱 2A제곱 더하기 16A 더하기 32 더하기 2A 더하기 8 마이너스 24A로 넘어올게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A제곱 얘랑 하면 18에다가 2 남고 마이너스 6a 되겠네요. 2a 제곱 마이너스 6a 그지? 그다음에 얘랑 하면 더하기 40은 0될 거예요. a 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0은 0될 거예요. 나 틀린 거 같아. 어디서 틀렸을까요? 녹색을 꺼내고, 보자. 찾아봅시다. 얘인데, 2 곱해서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 이는 있고, A 더하기 4 넘겼고, 12A 없고, 양변에 2를 곱하니까 얘가 8A지. 그지? 16이지. 그러면 A제곱이지? 그지? A제곱이지? 10이니까 14A가 되겠네요. 그죠? 14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하면 24가 되겠네요. 그죠? 다시 쓰면 a제곱 마이너스 14a 더하기 24가 될 거야. 아, 너무 지저분해졌네. 24니까 12하고 2랑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아요? 맞죠? a 마이너스 12, a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a는 2 또는 12가 될 거야. 끝이에요. A는 뭐가 돼? A는 2 또는 A는 12가 될 거예요. 끝이에요. 자, 여기서 삽제를 했죠. 그죠? 계산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혈내근까지 보도록 하죠. 혈내예요. 얘한 근이 얘래요. 그랬을 때 AB를 더한 걸 구하래요. 계수가 실수이잖아요.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얘입니까? 다른 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얘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 얘를 더한 거, 이두 개를 더한 거는 마이너스, 그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니까 a가 되겠죠. 그죠? 이거 더하면 얘가 없어지죠. a는 2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에요. 두 개를 곱해요. 두 개를 곱하면 b가 되겠죠. 1분의 b니까. 그죠? 얘 곱하면 1의 제곱 마이너스 4i의 제곱이잖아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더하기 4로 바뀌니까 5가 되겠죠. 그죠? A와 B를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 계수,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미정. 그죠? 이런 거. 그죠? 계수를 구해 볼게요. 계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무리수로 주어져요. 또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허수로 주어져요. 무리수로 주어지든 허수로 주어지면요. 이렇게 이건 허수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켤레근이 존재한다. 그죠?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17-1만 해볼까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 실수라 그랬죠? 실수. AB가 요거 1은 실수고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잖아요. 계수가 다 실수죠? 그죠? 계수가 실수잖아요. 다 그죠? 실수예요. 허수가 아니라. 그지?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그죠? 계수가 실수일 때한 근이 허수로 주어지면 켤레근이 존재하고. 허수가 나왔죠? 실수예요. 계수가 다 실수예요. 요거에 해당이 되죠? 맞죠?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예면은 켤레근이 존재하는 거지. 얘의 켤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한 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i가 다른 한 근이 된다.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에요. 이거 다 실수잖아요. 1, a, b 다 실수잖아요. 한 근이 허수로 주어지면 켤레근이 존재한다.
AB도 구하고 다른 한 근은 벌써 구했어. 그죠? 셋다 구해야 돼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죠. 우리 두 근의 합, 3 더하기 i, 그지? 더하기 3-i, 이게 두 근의 합이지. 알파 더하기 베타. 3 더하기 i 곱하기 3-i는 두 근의 곱이 될 거예요. 얘는 6이죠? 얘는 3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이죠? 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는 9, 얘는 10이 되겠네요. 그죠? 맞지?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 1분의 a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a죠? 따라서 마이너스 a가 6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죠? 자, 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1분의 b가 그지 2근의 곱이 될 거예요. 1분의 b예요. 그죠? 얘는 b예요. 따라서 b는 10이에요. 그죠? 10이에요. 다 구했죠? 다른 한 근, a, b.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